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전력공학은 공부하신 분들이 또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필기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뭐 계산 문제도 많이 없고 그냥 문제답 위주로 하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은 한 괜찮은데, 실기를 대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나 어려운 게 많습니다. 수식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진행은 필기와 실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해가지고 중간 정도 레벨로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필기만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실기를 위해서 너무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이나 뭐 공부하신 선배들이나 혹은 카페나 다산에도 합격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자격증 실기는 실기를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 실기는 전력공학이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필기에서 한 내용 거의 전부가 발전공학 부분을 좀 제외한 거의 전부가 실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했던 내용 실기에서 반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실기 공부할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되시면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예,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력공학에 대해서 차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전선로부터 이상전압 및 보호계전망, 요런 것까지는 우리가 송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보내는 거, 송전이라고요. 그다음 변전소는 송전과 배전의 경계입니다. 송전과 배전, 전기를 보내고 받는 것을 그 중간이 변전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장, 9장은 배전이고요. 전기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 10장, 11장, 12장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말 그대로 발전입니다. 발전이. 그래서 앞부분 송전, 그다음에 변전소, 그다음에 뒷부분 배전의 마지막에 발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 뒷부분 가시면 2016년부터 출제 범위에 추가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론까지 해서 전력공학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1장 먼저 전선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전력공학도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1장에서 전선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 전선로에 대한 선로 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고장 계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갖고 공부하는 거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1장 전선로니까 전선로만 돼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약간 틀려요. 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있다는 건 명심해 주시고요. 전선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론은 그래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요. 다른 2장, 3장, 4장 이런 부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할만하실 겁니다. 수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고 그냥 개념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보세요. 전선론을 시작하는데, 전선론을 전로라고 합니다. 뭐요? 전선로, 전로.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전선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선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계신 거. 예. 요게 뭘까요, 요거? 예. 전봇대죠, 맞죠?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를 잘 보시면 요렇게 에다가 있죠. 요게, 그 다음에 전선이 있습니다. 에자와 전선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놓은 거 있죠. 선으로 당겨놓은 거 있죠. 요렇게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도나 뭐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요것들을 뭐라 그래요, 요거? 요 당연히 전선이라 그러죠. 전선. 전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전선을 지지하는 것, 전봇대에 붙어서 전선 지지하는, 이것도 완금 혹은 완목이라고 하는데요. 전선로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완금과 전선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에자라고 합니다. 에자, 에자. 요, 지금 제가 그린 에자는 LP 에자, 라인 포스트 에자라는 건데요. 하여튼, 에자도 전선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전봇대 넘어지지 말라고, 예, 지지해주는 선 해서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 지선.
그다음부터 뭐가 한번 빠졌죠. 예, 뭐가 빠졌냐? 전봇대 자체가 빠졌습니다. 예, 전봇대 자체가 뭐 지지물이라는 거예요. 지지물. 지지물. 예, 전봇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철근 콘크리트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봇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봇대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지지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지물에는 철탑,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이런 것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어서요. 전선로입니다. 전선로, 전선, 애자, 지선, 지지물 이 네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선, 애자, 지지물, 지선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전선입니다. 잘 아시겠죠? 전선입니다. 보세요. 일단 전선의 구비 조건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도전률이 클 것. 보세요. 우리가 요 도전률 부분은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도전률을 우리가 시그마 혹은 K라고 합니다. 시그마 혹은 K는 저항률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항률분의 1. 그래서 얘가 도전률이 크다는 말은, 도전률 혹은 전도율이라 하는데, 얘들이 크다는 말은, 이 저항률은 당연히 작다는 얘기예요. 저항률이 작으니까, 저항이 작아요. 전선의 저항이 작다, 전류는 크다. 즉, 전류가 자르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나 이런 데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아, 전류가 자를 것, 이렇게 얘기할 것을 쫙 꽈가지고 도전률이 클 것, 혹은 저항률이 작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클 것,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당연히 기계적 강도가 클수록 좋습니다. 기계적 강도 클 것. 그 다음에, 가요성. 가요성 뭐예요? 가요성 뭐 노래를 잘 부르다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뭐 가요성이라는 것은 잘 구부려질 것. 전선이 너무 딱딱하고 잘 안 구부려지면 작업하기 가설하기 어렵죠. 그래서 잘 구부려질 것, 가요성이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내구성이 뭐예요? 내구성이 당연히 클 것.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을 것. 네, 내구성이 클 것.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 불가능할 것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에도 잘 안 나와요. 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신장률, 팽창률이 뭐예요? 당겨서 늘어나는 성질 있죠. 그런 것들이 클 것. 신장률과 팽창률이 클 것. 비중이 작을 것. 중량이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설할 때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탑 있죠? 산에 있는 철탑. 철탑에도 전선 깔죠, 맞죠? 전선 까는데, 그 전선 어떻게 해요? 전선은 올리는 뭐총 같은 것도 있고요. 혹은 그 헬리콥터 있죠? 그런 것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산 지나, 고속도 지나가도 산에 철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선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못 들어요. 하여튼, 그런 작업 하기 위해서,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자 전선로는 있죠. 송전과 배전이 있는데 송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있는 큰 철탑들 있죠. 우리 집 옆에 있는 전봇대 말고 큰 철탑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전선의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전선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전선의 요 교재는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종류가 구분이 많아요. 첫 번째 보세요. 일단 뭐 교재에 뭐 단선 연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단선, 예, 연선, 중공연선. 예. 구조에 따라서 보세요. 전선이, 단선은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닥짜리입니다. 한 가닥짜리 전선. 연선은 뭐냐? 여러 가닥짜리 전선입니다. 전선을 하나를, 한 뭉태기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연선이고요. 중공연선은 연선은 연선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 그것을 중공연선이라고 합니다.
네. 구조고요. 그다음에 피보. 피보. 우리가 전선에서 피복이 되어 있죠. 맞죠? 일반적으로 피복이 되어 있는데 피복에 따라서 나전선과 전륜전선과 그다음에 케이블로 나눠집니다. 케이블. 뭐 한글말이고 영어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들 보세요. 나전선은 피복 없어요. 나전선. 예. 나전선은 피복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나체라고 하면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죠. 그것처럼 나전선이라는 전선에 피복이 없다는 겁니다. 전륜전선은 피복이 한 번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 되어 있는 거. 뭐 얘가 뭐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든지 뭐 합성 수조로 되어 있든지 피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케이블은 뭐냐면 피복이 두 번 이상 되어 있는 거.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보세요. 한 번 되어 있다면 얘는 전륜전선이라고 하고요. 두 번 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선에서 얘를 재료에 따라서 전선을 이루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보세요. 일단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 예. 잘 아시겠죠? 우리가 전선을 일반적으로 구리로 만든다. 예, 들어보셨죠? 구리선이 있는데 구리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습니다. 연동선과 경동선. 뭐 공부하겠지만은 무른선 잘 구부러지는 연동선이에요. 경동선 딱딱한 선입니다. 딱딱한 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이 있어요. 알루미늄선. 구리는 비싸요. 비싸고 얘는 우리가 뭐 황 있죠. 황. 그러니까 온천지역 황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알루미늄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합금선이 있어요. 합금선. 뭐 구리하고 철을 합한다, 뭐 구리하고 교소를 합한다, 뭐 이런 합해서 만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만 하더라도 구조에 의한 분류, 피복에 의한 분류, 재료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전선의 종류에서 단선과 연선, 구조에 따라 단선, 연선, 중공, 연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선에 대해서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한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전선입니다. 한 가닥짜리예요. 굵은 거 한 가닥. 요거 어디에 있냐면 보통 뭐 우리가 옥내 있죠. 혹시 스위치 갈아보시면은 스위치 간다고 떼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선 한 가닥씩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네. 한 그런 거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선이 굵어지면 다루기 힘들어지고 경제성 기타 여러 특성상 송전선로용 적합하지 않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단선은 이렇게 잘 사용되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연선을 사용한다는 거요. 그다음에 연선은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규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연선에 대해서 봅니다. 연선. 일단 한 가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선이라 그러죠. 맞죠? 단선인데 연선은 여러 가닥이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여러 가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금 한 가닥이 있는 건 연선이 아니죠. 단선입니다. 단선인데 연선은 몇 가닥이요? 일곱 가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일곱 최소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최소 일곱 가닥이요. 그래서 이것이 가닥 수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일곱 가닥, 열아홉 가닥, 37, 61, 9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하면은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3N에, 네. 요거 보시면 공식으로 안 외우셔도 되고요. 혹시 요거 끄집어 낼 수 있으면 됩니다. 3N에 보세요.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에요.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입니다. 보세요. N이 뭐냐면, 여기서 N이 층수입니다. 층수. 층수고요. N이, 대문자 N이 뭐냐면 총 가닥수예요. 총 가닥수입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몇 층일까요? 제가 조금 삐딱하긴 하지만 몇 층일까요? 1층일까요? 아니면 2층일까요? 얘는 1층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거 얘는 안 쳐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1층이라 그래요. 1층. 그럼 뭐죠? 얘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바깥에 6가닥 있죠. 6가닥 있는데 그 다음에 몇 가닥이냐면 2층에는 12가닥 있습니다. 12가닥. 그 다음에 3층에는 18가닥. 즉 6, 12, 18이 되는 거예요. 6, 12, 18. 즉 1 플러스 6 하면 7가닥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12가닥 있어요. 12가닥 하면 19가닥이죠. 맞죠? 더하기 18 하면 19가닥에서 18 하니까 37가닥. 더하기 24 하니까 그것이 61가닥인데 그것을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것이 1은요. 1은 가운데 있는 요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얘가 뭐냐면 6, 12, 18, 24, 3의 배수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물었다 하더라도 n에 1 집어넣어서 7 나오고 2 집어넣어서 19 나오고 3 집어넣어서 37 나오고 이거 찾으시면 돼요. 주관식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거 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거고요. 총 소선의 가닥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 바깥지름 뭐예요? 바깥지름. 바깥지름 뭐냐? 이걸 얘기하는 이거. 바깥지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보세요. 한 가닥의 지름을 지금 여기서 이 한 가닥의 지름 있죠. 한 가닥의 지름을 D라고 해요. D. D라고 할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얼마예요? 3D죠. 3D. 맞죠? 1층일 경우 3D입니다. 2층일 경우 얼마? 5D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쓰면 얼마가 되냐? D는 1 플러스 2D에 E는 D죠. E는 D. D. 뭐냐? 1층일 때 하나, 둘, 셋, 3이고요. 2층일 때 어떻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5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공식으로 나타내니까 1 플러스 2n의 d가 된다는 겁니다. 1 플러스 2n의 d. 요것도 요거 이해하시면 공식 굳이 안 외우셔도 되죠. 네. 그리고 요것은 바깥 지름을 얘기하고요. 요 d는 전선 한 가닥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공칭 단면적 S가 있습니다. 공칭 단면적 S는 뭐냐? 보세요. 요거 하나의 면적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얘 하나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면적 곱하기 뭐? 하나의 면적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닥의 면적, 공칭 단면적, 이거 전체 면적은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전체 소선수 n으로 한다는 겁니다. n으로 한다는 거요. 그런데 한 가닥의 지름이 d라고 그랬죠. 그러면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반지름은 얼마다? 2분의 지름이죠. 2분의 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n 하니까 얼마? 4분의 파이 d의 제곱 n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공식이 3개 정도 나왔는데요. 대놓고 외우신다기보다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공식은 그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예. 공칭 단면적의 단위는 우리가 몇 제곱미터, 몇 제곱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공칭 단면적의 단위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상 중공연선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공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송전선로의 고전압화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66km에서 154km, 345km, 765km까지 우리가 전압, 송전전압 각각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특구하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는 2장에서 할 겁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1장에서 안 하고 2장에서 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름이 클수록 좋아요. 전선의 지름이 클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도체 중심 부분에 소선이 없고 똑같은 구리를 썼는데 가운데를 비워놓은 거예요. 지름 키우기 위해서. 외곽 부분에만 소선이 있는 연선을 중공연선이라고 합니다. 초고압 송전선에 사용되나 우리나라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예,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구조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뭐가 있다?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선이 있다.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경동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요. 구리를 보면은 구리도 등급이 있죠. 제일 좀 낮은 것이 뭐냐면 조동이라 그래요. 조동이 좀 그 조잡한 동이에요. 불순물이 섞인 그런 조동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 갖고 모아서 순도 99.9% 경동선을 만듭니다. 얘는 구리값 굉장히 비싸죠. 예전에는 뭐 거의 7천, 8천 갔는데 요즘 또 그렇게 이게 가격이 원자재값 따라서 그 변동은 많습니다. 보통 뭐 3천, 4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까놓은 구리하고 또 안 까놓은 거라고 또 구리는 가격도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비싼 구리입니다. 좋은 구리예요. 왜?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는 좋은 구리예요. 아니면은 전기 보내야 되는데 조잡판도 조동 같은 거 있죠. 불순물 많고 이러면은 손실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경동선은 일단 조동을 확 처리해서 99.9% 우리가 전기 전선에 사용하기 위한 구리가 됩니다. 근데 연동선은 뭐냐면 이 경동선에서 열 처리를 다시 해요. 그래서 경동선은 좋은데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전선으로 설치하기에는 우리 가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열 처리를 다시 하면 연동선 부드러운 선으로 되고 저항도 더 감소가 됩니다. 네. 근데 알루미늄 선은 구리가 비싸고 네, 무거워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도 싸고 예, 무거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선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기학에서도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고유저항 값이에요. 고유저항이 얘는 55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됩니다.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1미터가 있어요. 1미터고 예. 1미터고 이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예요. 1제곱밀리미터는 구리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의 전체 저항은 얼마다? 55분의 1옴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죠. 얼마 0.01옴 뭐 0.02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항값이 길어지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도 커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수치 기억해 주시고요. 연동선은 58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고유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얘가 가장 작아요. 맞죠? 저항값만 봤을 때는 연동선이 가장 좋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 전선에서 저항값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뭐냐? 인장 당기는 힘이요. 당겨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산 위에 설치된 전선을 보세요. 전선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 태풍이 오죠. 태풍이 몰아치고 하면 굉장히 그 힘이 크죠. 바람의 힘이 큽니다. 거기에서도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세야 됩니다. 근데 인장 강도는 뭐가 보세요. 지금 제가 저항만 따졌을 때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입니다. 1등일수록 좋은 거예요. 저항만 봤을 때 얘가 좋은데 인장 강도 있죠. 인장 강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힘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입니다. 3등. 그래서 인장 강도 보세요. 경동선은 35에서 48이고요. 연동선 20에서 25. 알루미늄선은 보통 뭐 15에서 20인데 경동선은 보통 뭐 옥외형으로 딱딱한 거고요. 연동선 옥내형으로서 우리가
그 가전제품 쓰는 거 있죠. 가전제품 우리가 뭐 선풍기 코드만 생각하시더라도 옥내용으로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도 옥내용으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게 있죠. 무게. 무게는 이 구리가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더 무겁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구리는 있죠. 구리는 황에 약하요. 황에. 황이라는 것은 우리 온천 지역에 가면 황 있죠. 그런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 성분에 약하기 때문에 온천 지역에서는 경동선, 연동선, 구리선을 쓰면 안 되고 그때는 알루미늄 선이 됩니다. 반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나 철 있죠. 알루미늄이나 철은 염분에 약해요. 염분. 염분이 뭐요? 소금기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거 잘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비싸더라도 또 경동선이나 연동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지역에서는 경동선, 연동선 안 되고 알루미늄 선 쓰고, 그다음에 염분 바닷가에서는 경동선, 연동 안 되고. 염분이 있은 그때는 구리선을 써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선은 이렇게 되는데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있습니다. 얘가 많이 썼는데 ACSR이라고 해서요. 이건 한국말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연선 즉 연선이에요. 연선, 단선이 아니고 연선이고, 강심이 뭐예요? 강. 우리 철을 강, 이렇게 얘기하죠. 철강해서, 얘는 철이에요, 철. 알루미늄입니다. 즉, 뭐냐, 교재 있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이 알루미늄 자체가 약해요. 구리보다 더 약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강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가운데를 철로 넣은 거예요. 철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이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그래도 구리보다는 당연히 이 강심 철이 더 세겠죠. 맞죠? 그래서 장경간 송전선로. 장경간이 뭐예요? 장경간은 전봇대와 전봇대. 그 철탑과 철탑의 사이가 그 먼 거 있죠. 그 거리가 먼 거. 그것을 장경간이라고 합니다. 경간이라는 것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그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가 멀 때를 장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온천지역 말씀드렸죠? 얘들은 경동선과 연동선, 구리는 황에 약하기 때문에 온천 지역에서는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방지 목적. 지금 보시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지름이 커야 돼요. 이 지름이 커야 됩니다. 안쪽에 강심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름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 코로나 방지 목적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합금선이 있습니다. 합금선은 규동선, 뭐 규소와 동선, 예, 규동선, 카드뮴 동선, 알루미늄 합금선 이런 것도 있고요. 쌍금속선이라고 해서 동복강선 뭐예요? 구리에다 동복, 철에다가 강선에다가 동복에 구리를 입힌 겁니다. 예, 그런 것 동복강선이고, 얘도 똑같이 장경간 송전선로 강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 경간이 큰 곳에 사용할 수가 있고, 가공지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건 뒷부분에 배웁니다. 뭐 6장 정도에 배웠는데 낙뢰 있죠. 벼락 치는 것을 전선에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낙뢰 치는 것을 맞아주는 그런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가공지선 등에 사용되고, 중공연선 앞에서 했죠. 초갑송전기에서 코로나 방지 목적을 한 중공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 다음으로 예. 전선에 굵기 결정이 있습니다. 굵기 선정이 있는데 보세요. 일단 전선 굵기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요건 세 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허용전류, 이 전선이 10A까지 흐를 수 있는 전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100A를 보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10A 전선에 100A 보내? 원래는 다 타버리죠. 그래서 전선을 선정할 때 이 허용전류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강하 보세요. 내가 100V를 보냈는데 95V는 도착해야 돼요. 보내는 게 100이면 5V 정도까지는 괜찮고 95V 도착해야 되는데, 야 이게 전압강하가 많은 전선이라서 90V만 도착합니다. 즉 전압강하가 커버리면은 안 돼요.
예, 그것도 전압강도 고려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 얘가 만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만 제조도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 제조도에 설치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아니까 얘가 기계적 강도가 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뭐 태풍이 많이 안 오고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그런 지역 위주로 설치,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선을 제조도 설치하면 전선이 끊어지겠죠, 맞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강도, 강, 굉장히 전선을 선정할 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3요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이 뭐냐면, 켈빈의 법칙이에요. 켈빈의 법칙.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전선은 자기학에서 배워요.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저항이 작아요. 만약에 전선이 가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커요. 그런데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전력 손실이 뭐예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쎄빠지게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전선에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날아간 돈하고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비싸요. 근데 전선의 굵기를 가늘게 하면은 뭐 전력 손실이 많아요. 그 중간에서 쇼부를 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가운데 값을 찾는 거, 그런 것이 켈빈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1년간에 잃게 되는 손실 전력량의 금액과 1년간에 건설 시 구입한 단위 길이의 전선비에 대한 뭐 이자와 상각비를 가산한 연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갖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방식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방식이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에 전선의 허용전류 있습니다. 허용전류 우리가 다른 말로 안전전류라고 합니다. 허용되는 전류, 안전한 전류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선의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를 때 도체 수명적 관점에서 실용상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0암피아가 흐를 수 있는 허용전류의 전선을 100암피아를 흘려버리면 그냥 타버리죠. 수명적 관점에서 금방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표피효과가 있는데요. 표피효과도 우리가 더 자세한 부분은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보세요. 표피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전선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있죠. 교류에서 전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바깥쪽으로만 흐르고 안쪽으로는 흐를 수 없어요. 흐를 수가 없는데 이것에 있죠. 맨 표면부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곳까지의 그 깊이를 델타라고 해서, 네,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피효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요 깊이를 침투 깊이라고 하는데요. 침투 깊이 델타를 보세요. 루트의 πf6k분의 1이라고 합니다. 루트의 πf6k분의 1. 그래서 요 자기학에서 배우지만은 자기학 공부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자기학에서 더 깊이 합니다. 보세요. 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침투 깊이. 네, 침투 깊이. 그 다음 F는 3.14고요. F는, 아, π는 3.14고요. F는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네. 뮤는 우리가 투자율이고요. 투자율. 예. K는 도전율이에요, 도전율. 예. 여기서 보시면,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분모가 커질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죠, 맞죠? 침투 깊이가 작다는 말은, 깊이, 전류가 깊이 못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때가 뭐다?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표 효과가 크다. 즉 파이F 6K 값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안쪽으로 못 흐른다 해서 바깥쪽으로만 흐른다 표피 쪽으로만 흐른다고 해서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파수 투자율 조정률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표가 다시 읽어보면 전선이 굵을수록 전선이 굵을수록 더 맞아요. 얘가 굵으면 굵을수록 안쪽으로 더 많이 못 들어가니까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 해서 표피 효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전선의 보호가 있습니다. 전선의 보호인데 보세요. 댐퍼라고 해서 전선의 진동 방지가 됩니다. 전선의 진동 방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경우 뭐 눈이 쌓였죠. 눈이 전선에 쌓이죠. 굵으니까. 그러다 눈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옆으로 이렇게 진동이 되겠죠. 전선이요. 그다음에 눈이 만약에 쌓였던 눈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래 위로 진동할 겁니다. 그런 진동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전선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진동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선이 피로가 돼가지고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방지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을 댐퍼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 방지 댐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선의 진동은 있죠. 전선이 가벼울수록 많습니다. 전선이 가벼울수록 진동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경간이 길수록 이 철탑과 이 철탑 거리가 멀수록 이 진동이 많아요. 그럴 때 스톡 브릿지 댐퍼란 것은 전선이 좌우로 흔들린 것을 방지하고요. 터셔널 댐퍼란 것은 전선의 상하 도약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댐퍼. 그 다음 암호로는 뭐냐면 전선 지지점 있죠. 전선 지지점에 우리가 이걸 감아주는 그 테이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댐퍼 이런 거는 진동 자체를 방지하는 거고요. 전선 지지점에 얘도 흔들리거나 그런 무게가 가해지면 피로가 되어서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끊어진 걸 보강하기 위해서 감아주는 그 테이핑 작업 이런 거를 아마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아주는 보강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로드는 단선 방지, 단선이라는 것이 전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단선 방지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도약에 의한 상하부 전선의 단락 사고 방지. 단락이란 단선은 요거 한 글자 차이지만은 단선은 끊어지는 거예요. 단선은 끊어지는 거고 단락은 뭐냐면 쇼트라는 겁니다. 쇼트. 단락 우리가 기기 공부하면 단락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부하를 쇼트 시키는 거예요. 저항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전선의 도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선 이렇게 했어요. 보통 만약 이렇게요. 전선은 여기 있고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전선 설치하잖아요. 설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눈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렸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전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눈이 내려요. 그러면 눈이 내렸다가 쌓이죠. 쌓였다가 약간 낮에 낮되면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뭐 물처럼 되었다가 밤 되면 딱 얘가 또 얼어요. 이렇게 얼음처럼 얼습니다. 그랬다가 약간 낮에 돼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 따뜻해지면 얘가 이 전선에 쭉 쌓여있던 얼음들이 한꺼번에 두두두둑 떨어지죠, 맞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여기 무거운 얼음이 얹혀졌다가 떨어지니까 얘가 진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선과 밑에 선이 붙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얼음이, 눈에 의한 얼음이 얼었다가 내리면서 떨어지면서 아래선, 위선이 이렇게 얘가 만약에 혼자 진동하다 보면 이 아래선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단락사고가 그럽니다. A상과 B상이 단락됐다. 단락사고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간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바로 밑에 두면은 단락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간격을. 이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해요. 오프셋.
그러니까 오프셋을 줘서 상하부 전선의 단락사고, 단락사고는 쇼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네. 오프셋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일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도입니다. 우리 실기에서도 이도 계산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보세요. 이도. 영어로 딥이라 그래요. 딥. 이도 딥 보세요. 예를 들어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우리 전선은 있죠.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실제로는 팽팽하게 잡아서 안 당기죠. 왜냐면 여름에는 쭉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선을 가선을 할 때 이렇게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을 우리가 딥이라 하고 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도. 그래서 전선에 여유를 줘야 돼요. 여름과 겨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를 주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주면 전선값 아깝고 이게 지짐으로 괜히 높여야 됩니다. 예를 보세요. 아, 여유 준다고 해서 이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선도 많이 들고 우리가 여기 자동차 하나 지나가면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물의 높이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 같은 데는 끊어져 버릴 거죠. 그래서 이 이도는 적절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도 D는 8T분의 WS의 자승입니다. 이 공식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요. 유도 과정은 너무 복잡합니다. 예. 요것도 보세요. 지지물의 높이가 같을 때, 전선의 높이가 같을 때 있죠. 요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같을 때 이 공식이고요. 만약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은 굉장히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일반적 시험에서는 이 지지점의 높이가 같을 것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때의 이도가 이 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이도 D라고 하는데 단위는 미터입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보세요. D를 우리가 이도라고 합니다. D를 이도. 그 다음에 W를 뭐냐? 전선 무게인데 보세요. 킬로그램 퍼 메타입니다. 즉 1미터당 전선 무게입니다. 1미터당 전선 무게. 그 다음 S는 뭐냐면 경간이에요. 경간. 즉 요 전봇대 사이에 간격 있죠. 요것을 우리가 경간 S라고 합니다. S. T를 우리가 뭐냐면 수평장력이라고 해요. 수평장력. 즉 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 있죠. 이쪽 수평으로 당기는 힘. 수평으로 당기는 힘을 수평장력이라고 합니다. 수평장력.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도 D는 8T분의 WS 제곱인데 D가 이도, W가 전선의 중량인데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S가 경간이고 T가 수평장력인데 우리가 요것을 수평장력을 안전율 분의 인장하중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장하중. 즉 인장하중 뭐예요? 당겨서 견디는 힘은 수평장력 곱하기 안전율이. 안전율이란 뭐냐? 여유율이에요. 여유율.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0km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죠. 그런데 100km까지 괜찮은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매달린다고 하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율을 뭐 두 배면 세 배 이렇게 안전율을 주는 겁니다. 즉 인장 하중에는 전체 수평장력의 안전율 곱한 값이고 수평장력은 안전율 분의 인장 하중이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보세요. 전선의 실제 길이.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즉 전선의 실제 길이는 뭐냐? 이것이 아 이건 경간이죠. 실제 길이는 이 길이를 얘기해요. 이 길이 전선을 내가 구입해야 되는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길이는 보세요.
경간 더하기 당연히 경간 경간에다 플러스 얼마 경간보다 당연히 길겠죠 얼마 3s분의 8d의 제곱미터 실제 경간보다 요만큼 더 해라 요만큼 더 전선을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도로 설치를 하려면은요 요거고요 그 다음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요 지지점에서의 장력은 t0라고 하면은 이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요 그러면 당연히는 수평 장력 더하기 WD가 뭐예요? WD 1kg당 전선 무게 곱하기 이도가 되는 겁니다. 이도. 네. 보세요. kg per meter죠. 곱하기 이도 메타니까 얼마? kg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가 있습니다. 전선의 평균 높이를 우리가 H0라고 하는데, H0는 H-3분의 1D가 됩니다. H-3분의 2. 뭐냐면, 전선의,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 평균 높이 얼마? 평균 높이는 이 정도 되겠죠, 맞죠?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 높이는, 이 전체 높이 H에서 얼마? 2도 곱하기 3분의 1을 뺀 거예요. 2도가 만약에 1m라면 3분의 2, 즉 0.66m를 빼면은 그것이 전선의 평균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H0는 H-3분의 2D 기억해 주시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하중이 있습니다. 전선의 하중. 보세요. 하중. 당연히 전선의 무게인데요. 보세요. 이때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전선 자체의 하중이 있어요. 전선 자체의 하중. 무게. 그 다음에 풍압하중. 뭘까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에 의한 압력에 의한 하중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빙설하중이 있어요. 빙설하중. 전선에 우리가 보통 전선에 보세요. 500m라고 할게요. 철탑과 철탑 사이 500m라고 합니다. 그 500m 사이에 눈이 쌓여요. 그 눈 무게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게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선하중 앞에서도 W 있죠. 전선하중 W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선하중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선하중을 W0라고 해요. W0. 네. 그 다음에 풍압하중 우리가 보통 풍압하중은 바람을 윈드라고 하죠. 그래서 WW라고 해요. WW. 빙설하중도 일반적으로 빙설, 아이스죠. 얼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WI라고 합니다. WI. 근데 잘 보세요. 전선하중은 당연히 전선의 무게니까 밑으로 작용하고 풍압하중은 바람은 보통 옆으로 치죠. 위에서 잘 안 치죠. 옆으로 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작용하고 빙설하중은 얼음이죠. 따라서 얘도 밑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하중은 있죠. 전체 하중은 뭐 벡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체 하중 보세요. W0와 WI는 밑으로 작용하고요. WW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전체 하중은 어떻게? 전체 하중은 벡터적으로 해서 이것이 전선의 하중 W가 된다는 거예요. W가.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 보세요. W는 전체 전선 하중은 우리가 따뜻한 지역이죠. 따뜻한 지역. 만약에 제주도처럼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처럼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은 빙설 하중이 잘 없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운 지역은 얘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빙설이 이제 합성하중 먼저 할게요. 합성하중이 빙설이 적은 지방이면은 뭐 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W는 루트의 W0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이고 만약에 춥다 그러면 요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WW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혹시 공식이 있죠? 똑같은 빙설 하중인데 똑같은 전선 하중인데 왜 공식이 다르냐 하고 물으실 분이 계신데 추운 지방이냐 안 추운 지방이냐 그거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빙설 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WI인데요. 요것도 공식만 좀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일단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전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g/s 제곱 3제곱cm의 빙설이 균일하게 부착된 상태에서 하중을 얘기합니다. 하중을. 이때 WI는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0.00548 D 플러스 6입니다. D는 뭐냐? 지름이요. 지름. D는 지름이고요. 공식만, 그 형태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풍압하중은, 우리가 여기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은 뭐냐면, 전선하중도 아니고, 빙설하중도 아니고, 얘가 가장 부담이 되는 하중이에요. 태풍 왔다 생각했을 때, 그거 견디려고 하면은, 이 하중이 제일 큰 하중입니다. 이때, 빙설이 적은 지방에는, 1000분의 뭐 PD예요, PD. P가 뭐냐면 풍압이에요, 풍압. P가 풍압, D가 지름입니다. 1m 지금 여기 하는 것은 1m당 이만큼의 풍압이 그 풍압 하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빙설이 적은 지방 W는 PD 나누기 1000kg/m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은 지름에다가 12를 더해줘요. P 곱하기 D 플러스 12 나누기 1000kg/m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중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빙설이 많은 지방이냐 빙설이 적은 지방이냐 따라서 나눠지고요. 요것들은 지금 풍압하중이나 합산하중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식을 묻는 경우가 많고요. 뭐 특별한 경우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뭐 계산 문제 출제되는 게 많이 없었고요. 특히 풍압하중은 대부분이 공식으로 출제되니까 약간 외우기는 좀 어렵죠.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풍압하중은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합산하중 정도는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좀 응용을 해서 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뭐 1장 전선로 지금 뭐 전선 했고요.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전선 그 다음에 뭐 애자 지선 지점을 통해서 지금 전선 하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애자 지지물 그 다음에 지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